역삼을 찾아 고려의 예수도였던 개성에서 역사의 발자취들을 더듬었던 우리의 탐방기행전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9월까지 조선 동해의 명승지들을 찾아 또다시 긴 길에 올랐다. 강원도의 성도원과 청석정, 함경북도의 칠보산, 그리고 거기에 유명한 특산들을 촬영기에 담으면서 우리는 내 조국은 그 어디에도 비길 데 없는 아름다운 나라, 온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금수강산이라는 것을 더 잘 알게 되었다. 정의 황홀한 경치를 촬영기에 담으려던 우리 탐방기행조 앞에 뜻밖의 차려진 부부들의 경기는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찾아서! 야, 완전 뼈하다. 아니, 여기까지 온 기두가 올라가니. 이들의 경기를 보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하려는 부부들의 마음을 웃음 속에 느낄 수 있었고, 그 과정에 정석정의 적대 바위와 거북바위 전설을 알게 이제 우리는 마지막 경기인 세 번째 경기, 부두바위 밑에서의 석죽구르기 경기를 보게 된다. 이 바위가 바로 이제 있게 될 석죽구르기 경기의 장소라 말할 수 있는 부두바위이다. 경기에 앞서 부두바위로 가면서 우리는 이곳 청석정 명승지 관리소 지배인으로부터 부두바위 전설을 듣게 되었다. 옛날에 여기 청석정 앞마을에 네. 농가가 몇채 있었는데 거기 두 양주가 살았는데 서로가 의가 맞진 않아서 서로 다툼질 하던 끝에 서로 갈라져서 오던 길에 이 청석정 부부와의 앞을 지나게 됐는데 갑자기 거기서 쩡 하고 소리 나면서 개 섞어라 하고 그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둘이 섰는데 턱 돌아보니까 당신들이 의가 맞지 않아서 어? 갈라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하고 살면 어떻겠나 어? 이렇게 이런 말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여자 앞에는 아야 어? 미남 허거리 서고 남자 앞에는 아주 미인 여자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그렇게 살기로 하고 갔단 말입니다. 서로 제가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그날 밤 두 쌍의 부부가 새 살림을 펴게 되었다. 행복한 밤을 보내고 아침에 깨어나 보니 상대는 본래의 제 남편, 제 아내의 모습이었다. 이때 바닷가에 부부바위의 목소리가 또다시 울려왔다. 부모가 정해준 배필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니 의적해 살아가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고 자기를 뉘우친 부부는 그 후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웃음 속에 새겨지는 전설이었지만 그것을 듣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한 번 맺은 언약을 평생토록 소중히 간직하고 살아온 우리 선조들의 아름다운 모습. 언제나 부부라면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어 인생의 먼 길을 행복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옛 사람들의 당부가 소박한 이 전설 속에 교훈 깊이 담겨져 있었다. 우리가 여기 부부바위 밑에서 이 섭죽쓰기 경기를 조직하는 것은 이 섭죽 쓰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마음과 마음을 합치고
정을 더 두터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경기를 자주 조직합니다. 지난 기간 우리가 여기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경기를 이런 경기를 자주 조직했는데 그들이 대단히 인상적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이 섭주 꾸리기 경기입니다. 그래서 불은 꼭 아내가 피워야 되고 이거 요리는 기본 남편들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불 떼는 거 도와줄 수도 없고 여성들이 섭주 가마에 손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누가 빨리 섭주를 마상도 뿌리는 거에 따라서 경기 승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다. 경기 승부는 누구네가 먼저 맛있게 섭죽을 뿌리는가 하는 데 달려있다. 준비감으로는 2명분의 쌀 400g, 섭 1kg, 간단한 조미료들이다. 경기 시작해서는 결혼 생활 10년 부부 팀이 단연코 앞서 나간다.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자, 이거 밑에다 좀 비춰 주라. 아, 너무 해치지 말고. 오랜 옛날부터 바닷가 사람들은 날씨가 좋은 날에 바닷가에 나가 섭조개를 뜯어서 이렇게 섭조개 죽이나 섭조개 밥을 해먹는 풍습이 있었다. 섭은? 네. 여기서부터 칼을 해야 된다. 짠에서. 이렇게. 이쪽을 걸려서. 섭조개를 옛날에는 담채라고 불렀는데 지방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섭조개가 오래전부터 보양제로 많이 쓰였다고 한다. 섭조개는 일반적인 다른 조개들처럼 간탕이나 모래에서 살지 않고 바위나 다른 굳은 물체에 붙어 산다고 한다. 나온대. 요거 나온대. 요거 나온대로 칼 넣고 뺑 잡아서 지금 저렇게 섭주 뿌리기 하는 거를 보니까 한쪽에서는 섭을 삶아가지고 이렇게 까서 뿌리고 또 저쪽 다른 한쪽에서는 생섭을 까가지고 이렇게 섭을 뿌리는데 방법이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이 거장에서는 말입니다. 저렇게 작은 섭들은 삶아가지고 구운 물로 섭죽을 뿌리면 소금도 두지 않고 자기 그 짠맛으로 해가지고 간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독특한 맛이 이게 살아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섭을 까는 경우에는 먼 바다에서 잠수공들이 잡아서 온 용섭이라는 큰 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섭은 꼭 까서 섭죽을 뿌려야 자기 맛이 나고 이 독특한 맛이 살아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부부들이 뿌리는 게 결코 틀리지는 않습니다. 이제 섭죽 다 뿌린 다음에 자기 이제 맛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불필요하게 조미료를 많이 두지 않고 저 자기 손맛이 우러나게 기름과 장을 약간 두고 섭 삶은 물을 그대로 쓰면서 간을 맞춥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 손맛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팀의 요리 방법은 서로 각이 하였다. 신혼 부부 팀은 먼저 섭조개를 넣었고 결혼 생활 10년 부부는 먼저 쌀을 두었다. 섭조개는 일명 홍합이라고도 했는데 그것은 살이 붉고 맛이 산뜻한 것으로 해서 붙은 이름이다.
열심히 섭주 뿌리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 결혼 생활 10년 부부는 마지막이 먼저 살만이었던 서쪽에 물을 두었다. 신혼 부부팀에서 먼저 섭주 뿌리기를 끝내었다. 부승부도 끝났다. 승부는 나지 않았지만 두 팀 부부들은 웃음 속에 서로의 섭죽을 맛보았다. 맛있다. 우리 기행자도 섭죽을 맛보았는데 확실히 결혼 생활 10년 부부가 꾸린 섭죽의 맛이 가 나지 않아 섭섭하지 않는가 하는 우리의 물음에 두 부부들은 한결같이 무승부가 마음이 더 편하다고 즐겁게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첫대바이 팀에서 꾸린 섭죽을 맛보았는데 우리보다 더 잘 꾸렸고 우리 강사동무가 무승부로 경기 결과를 발표했지만 우리로서는 경기에서 졌다고 인정됩니다. 그래서 우리 처가 참깨를 좋아하다는 게 제가 참깨를 많이 였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섭죽 뿌리는 조리 방법과 하루 세끼 밥을 해주는 우리 가정 주부들의 그 수고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부부라고 할 때는 서로 덮고 이끌면서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한 세포로서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나가겠습니다. 이제도 세대집에서 망하시다 말을 내가 어떤데 깨끗이 묵히고 이거 엄마도 사셔서 가지고 죽을 끓여 먹으면서 정말 이 아름답고 공기 좋고 물 맑은 내 조리에서 사는 그 뿌듯한 감정. 후회한 일이지만 결혼 생활 10년 부부의 이번 길은 신혼여행이나 다름없었다고 한다. 그것은
아내가 결혼 후 산후탈로 수년간 알타나니 여성이 해야 할 모든 일을 남편이 말없이 도와나섰다고 한다. 아마 그래서 섭죽뿌리기 솜씨가 좀 남달랐던 것 같았다. 관리소 집에 있는 부부 바위 밑에서의 섭죽뿌리기 경기는 남편들이 아내의 일을 어느 정도 도와주는가를 알기 위한 데도 있었다고 풍청스럽게 이야기하였다. 정말 결혼 생활 10년 부부의 열렬한 모습과 신혼 부부의 다정한 모습이 청석종의 아름다운 경치와 어울려 그것을 담는 우리의 화면은 더 멋있고 황홀하였다. 참 즐거운 하루는 이렇게 흘러갔다. 내일 우리는 잠수공들을 만나보게 된다. 다음날 청석종의 날씨는 참으로 나빴다. 일기예보를 보니 며칠째 날씨가 나빠질 것 같다고 하였다. 우리는 이곳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 근 40년간 잠수를 해왔다는 이고장에서는 해녀 할머니라고 불리우는 여성을 만났다. 나이는 60살. 아직도 젊은이들 못지않게 바닷물 속에 5시간은 들어가 있다는 요인이다. 늙은 할머니도 그때 있을 때 5명이서 야 우리 전역에 좀 들어가. 전역에 들어가는데 이만한 도치 같은 것들 몰렁몰렁 고기들이 많아요. 그때 있거든 생긴 게. 야 이게 무슨 토끼 새끼가 이게 내 건 전기 아니나 보니까. 그 할머니도 또 나와 같이 또 잡았단 말이요. 보니까 물어보니까 나 그게 토끼 고기랍니다. 토끼처럼 귀때기 있는 고기가 있어요. 바다에는 무슨 작으니까나 그건 별아별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꽃게도 찾기 시작하면 한 번에 우리도 여자의 몸이 있고 늙은 할머니들도 한 다섯 키로 쓰고 허양 잡고 이 꼭 저 빵게 빵게는 벌써 한 열대 키로 열 키로 정도 허양 잡으니까나 남자들이 이야 이렇게 할 정도에 부러워할 정도에 자식들이 전 나이도 많은데 망설스럽게 엄마 내가 들어가는데 왜 엄마 가정 들어가나 우리 며느리도 그렇고 엄마 들어가지 말아요 아들 며느리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늙은 할머니가 들어가서 궁상 맞게 놀아 이렇게 하는가 흑발 꽃단이 탁 나와서 보면 요 송이토 하나 멀리 탁 떨어져 있는 송이토가 신나고 한 20m 30m 구간 떨어진데 이 절벽이 물성의 절벽이라고 하나니까 말하자면 우리 사선한 바위처럼 이렇게 돌기둥 올라간 그런 기둥이라고 하나 그래서 그런 기둥을 볼 때는 그것을 육상에서 이렇게 쭉 올려다보는 그런 기분인데 실제 물 안에 있으니까 쫙 떠서 올라가면 딱 육상으로 말하면 날아올라가는 그런 기분이라 하나 그 환상 영화들 보게 되면 뒤에다 가스떡 차고 거충 아파트를 날아올라가는 그런 기분이지 않나 그래서 그런 기분을 느낀다 하나 그런 절벽에 보게 되면 해삼들이 똑똑똑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것도 있고 생목도 이렇게 또 붙어있고 해삼을 이렇게 실제 척 보면 잡아가지고 꺼내놔서 움직이지만은 물 안에서 톡 보게 되면 잡기 전에 보면 움직이는 감을 못 느낀다 하나 이 잠수공은 우리에게 해삼은 물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전혀 못 보기 때문에 그 배설물을 보고야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물 안에서 해삼을 찾기가 여간 쉽지 않은데 어떤 때는 옆에 놓고도 한참이나 찾아 헤맬 때가 있다고 자기의 경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럼 다시 쭉 올려뜨면서 쑥 미래수를 좀 높이면서 쑥 올려뜨면 해삼이 두꺼울 때가 있고 좀 어쩌다 희귀한 이런 동물이라고 해서 옆에다 놓고도 한참 찾을 때가 있다. 바닷물 밑을 촬영하고 싶어 흥분에 넘쳐있는 우리를 보고 이 잠수공은 잠수는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하면서 더욱이 오늘부터 해상경보인데 이때에는 잘 훈련된 사람도 바닷물 및 파도에 의해서 몸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잠수공은 우리에게 이제 잠깐이면 바다에 들어가 해상을 잡아 보여주겠으니 따라오라고 하였다. 잠깐이면 된다는 말이 잘 믿었지 않았지만 오지 부부 경기를 진행할 때 이곳 지배인이 하던 말이 불현듯 생각났다. 오늘 바다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네. 여름철에 이렇게 날씨 좋을 때 보면 바다 기슭이 수경과 빨대 물고 헤엄쳐 다니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기슭이 수심이 얼마 깊지 않기 때문에 수경과 빨대만 가지고 헤엄쳐 다니면서도 물 밑에 있는 해삼, 전복, 섭 같은 것들을 따가지고 이 섭즙, 전복즙들을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천군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의 풍습처럼 되어 있습니다. 네, 전통적인. 얼마 전에 원산에서 사람들이 놀러왔다가 바로 요 자리입니다, 여기. 여기서 문어 5kg짜리를 물이 빠지지도 않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던지 그 문어 다리를 서로 쥐고 에?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사람들이 이 청석정 바다에 이렇게 해산물이 많은 줄은 정말 몰랐다고 하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시간 정도 지나서야 잠수공은 파도 때문에 바닷물이 흐려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도치라는 물고기와 해삼, 문어를 우리에게 내놓았다. 이것이 바로 오랜 옛날부터 바다의 삼이라 불려온 해삼이다. 땅에서 자라는 인삼에 비해서는 더욱 잘난 축은 아니지만 인삼에 못지않는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해삼이다. 해삼은 얕은 바다 10 내지 30m 깊이에서 사는데 우리나라의 동서남해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해삼은 지느러미를 가지고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와는 달리 대부분에 있는 이 후반들을 가지고 바다 밑을 기어다니는 바닥살이 생물이다. 해삼은 밀물의 용량을 적게 받고 파도가 세지 않으며 바닥이 돌자갈 혹은 모래 간탕인 곳에서 사는데 하루에 약 50mm밖에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 17세기에 편찬된 책인 물보에는 해삼이 해남자로 표기되어 있고 18세기에 편찬된 책들에는 토육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윗사람들은 해삼을 우리말로 미라고 불렀습니다. 해삼에는 홀로툴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센 항암활성과 항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암치료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특히 유순환 치료에 특효가 있습니다. 이 껍질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다 이것이 적의 껍질인가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건 적의 껍질이 아니라 걸병이류에 속하는 전복 껍질입니다. 청석정에 처음 도착했을 때 우리는 바닷가 주변에서 이따금씩 보이는 이 전복 껍질을 무심히 적의 껍질로 보아왔다. 그러다가 전복잡이를 위해서 잠수 작업을 하는 잠수공을 만나서야 전복이 조개가 아니라 골뱅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전복에 대한 일정한 상식을 듣게 되었다. 소리에 의하면, 듣는 소리에 의하면 잠자는 시기에 원래 청석정에 와서 처음으로 만났던 이 잠수공은 산소통이 없이 잠수를 하는 잠수공인데 이 지방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생잠수공이라고 부른다. 조개는 양면으로 돼 있지만 이건 내면에 타래를 쳐서 올라가기 때문에 골뱅이인데 골뱅이도 역시 타래를 쳐서 이렇게 크기가 커지는데 골뱅이하고 전복하고 다른 점은 골뱅이는 높고 다리가 높고 생복은 다리가 낮다만 한다. 이렇게 하고 조개는 그 다닐 때 보면 해를 이렇게 움직여서 다니는데 이건 온몸 자체가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한다. 이렇게 하고 헛감
골뱅이처럼 뱅글뱅글 돌아갈 때도 있고, 그래서 전복은 골뱅이입니다. 전복은 영양가가 높고 맛이 특이하며 여러 가지 좋은 약성분을 가지고 있어 오랜 옛날부터 우리민들이 약재나 고급 식료품으로 널리 이용해왔다. 전복은 우리나라 동서남해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전복은 주로 물이 맑고 해저류가 무성한 곳에서 바다말류를 먹고 사는데 특히 다시마와 참미역을 잘 먹는다고 한다. 전복의 내장에는 독성이 있는데 그 독성은 4, 5월에 제일 세므로 내장은 생것으로 먹지 말아야 한다. 전복은 살은 물론이고 껍질도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데 고혈압, 어지럼증, 시력장애, 관절통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 데 이용된다고 한다. 전복의 껍질이 이렇게 이상해서인지 아니면 약효성이 높아서인지 옛날부터 이 바닷가 사람들은 전복을 귀물로 여겨왔습니다. 특히 바닷가 마을 여성들은 이 전복을 귀중품으로 여기면서 호리춤에 매달고 다녔고 또 여러 장식품들에도 이용하여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개박이 공예품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전복 껍질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공예품의 바탕색을 검은색으로 어둡게 하여 강한 대저 속에서 재료의 효과성을 높여왔다. 또한 여러 가지 미술 작품들에도 전복 껍질은 널리 이용되고 있다. 전복 껍질을 이용해서 만드는 공예품은 품이 많이 들고 힘든 공예품입니다. 공예품을 만들자면 우선 도안을 해가지고 그 도안의 형상의 요구에 맞게끔 전복 껍질을 하나하나 가공해서 그 만들려는 공예품에 붙이고 그것을 연마를 하고 다시 광택을 내고 이렇게 수십 가지 공정을 거쳐서 완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공예품을 다 만들어 놓고 보게 되면 전복 껍질의 그 현란함과 황홀함으로 해서 그 공예품이 그 가치가 높고 사람들이 눈길을 많이 끌게 되는 겁니다. 오랜 옛날부터 아름답고 깨끗한 것만을 지향해온 우리 선조들은 이 살림방에 넣는 가구나 일상적으로 쓰는 생활 필수품들도 섬세하게 가공을 해서 훌륭한 공예품으로 만들곤 하였습니다. 이 그 가운데서도 자개박이 공예품은 가장 깨끗하면서도 우아한 것으로 해서 널리 애용되어 왔습니다. 그럼 우리 선조들이 자개박이 공예품을 어떻게 생활에 이용해 왔는지 우리 한번 보기로 합시다. 이 살림방에서는 지금 조선봉건 왕조 시기 한 가정의 생활 세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집 안주인과 딸이 쓰고 있는 조조비식 경대와 여기 보시는 이 삼층장 그리고 이 어탐들에도 자개박이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여인들이 옷을 지을 때 쓰던 자이고 그리고 이것은 실패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런 자를 가지고 한자, 두자 이렇게 길이를 재곤했는데 이런 자와 실패까지도
이렇게 자개 무늬가 있다는 것이 저도 정말 놀랄 정도입니다. 오랜 옛날부터 바닷가 마을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고운 조개 껍질들을 가지고 지대꼬리로 만들어 이용해왔다. 그러다가 전복 껍질과 소라, 조개 껍질을 가지고 생활 필수품이나 도구를 장식하는 하나의 공예품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 지대꼬리들은 주로 처녀애들이나 갓 결혼한 요인들 속에서 많이 애용되어 왔는데 그것이 점차 내륙 지방에까지 널리 퍼져갔다고 한다. 삼국 시기에 이르러 전복이나 조개 껍질을 장식으로 이용해 오다가 고려 시기에 와서 수공업의 발전으로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수공업장들이 세워지게 되었다. 역사 기록에는 고려 시기 자개박이 공예품들을 전문으로 만드는 전암 조성 도감이 설치되었다고 한다. 공예품의 무늬를 자개 무늬라고 하는데 자개라는 말은 여성들의 지대꼬리로 쓰이던 조개나 골뱅이 껍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전복은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전복에는 14가지 필수 아미노산들이 다 들어있으며 타우린과 같은 약효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때문에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전복을 여러 가지 병치료에 널리 써왔습니다. 전복은 주로 시력을 좋게 하고 상처가 난 데 쓰면 그 효과가 좋습니다. 전복은 그 약효성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조선봉건 왕조식이 중요 진상품 항목의 하나로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니 조선봉건 왕조식이 봉건 통치배들이 가혹한 착취료에 인해서 전복을 직접 따했던 따돈 어부들은 자기가 딴 전복을 미처 맛도보기 전에 통치배들에게 모두 빼앗기곤 하였습니다. 역사 자료에 의하면 어부 한 사람에 한해서 해마다 전복 5천 접을 바쳐야 했는데 한 접이라는 것은 20개미이고 한 개미는 전복 5개였습니다. 결국 어부 한 사람이 한 해에 전복 50만 개를 바쳐야 했는데 이로 인해서 어부들이 당하는 고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전복은 일명 생복이라고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것을 말리워서 관가에 바치었다고 합니다. 그 시기 전복을 그대로 말린 것은 전포라고 했고 길게 눌코서 말린 것은 인포 또는 세인포라고 했으며 방망이로 두들겨서 말린 것은 추포라고 했습니다. 예로부터 여기 동해바다에서 나오는 해삼, 전복, 속조개를 삼화라고 했는데 이 삼화라는 것은 세 가지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재물 때문에 당시 최하층의 신분을 가지었던 오부들과 해녀들은 자기들의 귀중한 목숨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거전문학 손집을 보면 전복과 관련된 시문학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전복을 따는 자와 먹는 자라는 소설도 있습니다. 그의 한 대목을 보면 옛날에 전복을 따던 오부들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의사가 해변을 순시할 적에 수사가 잔치를 베풀었다. 자맥질군을 시켜 전복을 따서 서반에 그득히 차려놓고 즐겁게 노는 판인데 바다에 들어갔던 자맥질군이 황급히 물 위에 떠올라 배전을 붙잡은 채 미처 오르지도 못하고 하하하며 웃는 것이다. 뱃사람들이 살펴보니 허리 아래는 고기가 잘라먹어 마치 토끼로 찌고 꾸는 것처럼 되었다. 아, 바다는 헤아릴 수 없이 위험한 데로구나. 대저 한식찬을 꾸미기 위하여 사람을 헤아릴 수 없는 위험 속에 몰아넣어지기니 전복을 따는 저 사람이야 무슨 죄가 있으랴. 그러하여금 전복을 따게 한 자의 죄라고 할 것이다. 아, 가련도 하여라. 이 역사 소설의 허구가 어느 정도 반영됐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담겨진 생활의 진실성은 우리로 하여금 지난날 우리 어부들의 비참상을 가히 짐작할 수 있게 하였다. 지금 우리는 청석정의 해돋이를 촬영하기 위해서 새벽길에 나섰다. 며칠 동안 나빴던 청석정의 날씨가 오늘 개인다고 하였다. 이고장 사람들이 하는 말이 청석정의 경치는 해돋이를 보아야 다 보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원래 여기 사선바위가 좋은 데 맥혔고 야가 미친 거 찍으려면 이쪽에 부부바위도 가야 돼. 아기 진에 나가면 둥글둥한 공항밖에 없으니까 여기, 여기 가다가 좌초로 빠지면 부부바위가 뒷모습 내려보는 데 있다고. 거기가 응? 창동 우리 그 두 번째 날 보던데 거기 가야지. 역사적으로 볼 때 관동 팔경의 맨 첫자리에 청석정의 해돋이를 꼽는다. 그래서 우리는 해돋이 촬영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다. 지금은 새벽 4시 8분.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해돋이를 볼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울렁이는 마음을 안고 지평선만 부러지게 바라보았다. 한 시간이 흘러도 해는 보이지 않았다. 이 지방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청석정의 해돋이는 쉬이 볼 수 없는 값비싼 경치라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촬영기를 거두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오늘은 한 주일째 되는 날이다. 과연 오늘은 해돋이를 볼 수 있겠는지. 정말 장쾌하였다. 이 모습 이리도 장쾌해서 아마 인문인들도 저저마다 식구를 모아 터친 것 아니겠는가.
붉은 기운 찾아들고 색빛깔 서리더니 멀리 솟은 파도머리 맨 먼저 툭 터졌네. 바다 위의 검은 괴물 다 어디로 사라지고 햇님 탓은 수리의 모습 맑은 님만 남았다. 아직도 돌 둥글고 동이처럼 길쭉하이 물은 빠져나오는데 출렁소리 들리는다. 이 시가 바로 청석종의 해돋이를 생동한 시적 화폭으로 그려낸 것으로 해서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애송되고 있는 청석종 관일출입니다. 청석종 관일출. 네, 우리말로는 청석종에서 해돋이 구경인데 이 시를 쓴 작가는 18세기에 활동한 박지원입니다. 그는 단편소설 양반전과 장편유행기 요라일기를 비롯하여 수백 편의 작품을 후세에 남겼습니다. 박지원은 당시 대표적인 실학파의 한 사람으로서 봉건사의 현실을 비판하고 사회경제개혁을 일으켜야 한다는 자신의 견해를 작품마다에 반영하려고 무척 애썼습니다. 언제나 우리나라 역사의 갈피갈피를 모두 서중히 여기시는 우리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박지원이 남긴 작품은 비록 200년 전에 나온 것이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것이고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높이 지하해 주셨습니다. 절세 위인이 있어 이 강산도 더욱 빛나는 것이다. 잊을 수 없는 1973년 8월 25일 어버이 장군님께서는 여기 이 청석정을 찾아주시었다. 아름다운 청석정의 경치를 보고 또 보시던 우리의 장군님께서는 청석정은 그 경치가 하도 기묘하여 우리나라 관동팔경의 하나였다고, 아무리 뛰어난 미술가라 해도 이 황홀한 경치를 그대로 다 그려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이것을 원상 그대로 잘 보존하여 인민의 문화 휴식터가 되게 훌륭히 꾸리자고 간곡히 가르쳐 주시었다. 진정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조국에 떠받들려 여기 청석장은 인민의 웃음소리 기쁨의 환희가 넘쳐나는 인민의 명승지로 길이 남은 곳 아니겠는가. 오늘도 역사의 뜨거운 그 사연 속삭이며 동해 명승 청석정의 파도는 끝없이 끝없이 설레였다. 이 배에서 알아맞추기 연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낙지석, 박지석, 박지원 맞아요. 낙지. 야, 문산왕이 이렇게 생겼댔구나. 해수관이면 이거 몸이 이렇게 건강하십니다. 속도 시원해서 왔습니다, 저형이. 나는 바다를 매우 사랑합니다. 이 집은 야영생 동물들이 즐겨 찾고 나는 우울집입니다. 문까지 닫아놔요? 문까지 닫아놔요? 어떤 야영생들은 운단 말입니다, 나오지 못해서.